자기가 상위사혈이라고 인지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알파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알파증후군이란 네, 안녕하세요. 배럴독 애견훈련사 조정입니다. 오늘은 말티푸, 푸들, 말티즈, 포메라니안, 비숑프리제 등과 같은 소형견을 키우시는 보호자님들께서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소형견을 키우실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교육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소형견을 키우실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쓸개골 탈구예요. 쓸개골 탈구는 소형견에게 고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유전병, 유전적 관절 질환인데 다리를 이런 식으로 굽혔다가 폈다가 굽혔다가 폈다가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님이 손을 대고 있는 이쪽에서 약간 이 관절 쪽이 빠지는 느낌이 난다 하면은 쓸개골 탈구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쓸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뒷다리 쪽, 엉덩이 쪽을 만졌을 때 거부반응이 심하고 심각하게는 보호자님의 만지려고 하는 보호자님의 손을 물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쓸개골 탈구는 보통 1, 2개 정도일 때는 그냥 관절 영양제 먹여주시면 되는데 그때 이제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관절 영양제를 꾸준하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까지는 먹여주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로는 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거 이런 거 꼭 설치해 주시는 거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접착증도 이제 좀 살펴보셔야 돼요. 기관접착증이란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아래쪽 여기를 만져보셨을 때 자, 목 아래쪽을 만져보셨을 때 하는 증상, 거위 소리를 낸다고 하면은 기관지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만약에 기관지 협착증이 너무 심각하다고 한다면은 약물 복용을 통해서 증상을 호전시키고 상태의 악화를 막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견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 쪽에 이런 식으로 마사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런 비류관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막혀있게 되면 눈물이 많이 나기 때문에 비류관 마사지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소형견들을 키울 때는 너무 보호자님들께서 과잉 보호하고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들이 버릇 없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버릇이 없어지게 되면 보호자님들에 대해서 입질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자기가 상위사혈이라고 인지함에 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알파증후군이라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알파증후군이란 보호자님보다 강아지가 사혈이 높아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인데 그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로는 일단은 외부 소리에 대한 경계성 지심이 심해지게 되고요. 자기가 싫어하는 신체 부위를 만졌을 때 혹은 싫어하는 행위를 우리 보호자님들이 했을 때에도 보호자님의 손을 깨물다든지 그 거부반응의 표현으로 입질을 하거나 짖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서열적인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런 서열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은 번쩍 들어온 상태에서 꾹꾹 마사지에서 힘을 과시해주는 이런 행동들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배를 이렇게 뒤집어 까서 서열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몸을 살짝 눕혀놓은 상태로 눌러주고 꾹꾹 마사지 옳지 이렇게 해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강아지 캔넬 훈련도 꼭 해주셔야 돼요. 일단 신경이 예민한 소형견들은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면을 취할 수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에다가 먹을 거를 넣어주면서 캔넬 훈련을 해주셔도 좋고 하우스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해서 기다려 이런 식으로 기다려 훈련을 하면서 인내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이런 식의 교육은 반드시 해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